자, 보겠습니다. 38번을 먼저 펴. 야, 우리 한 90%만 1등급 하자. 이 반에서. 그 정도면은 거의 뭐 미친 수치잖아. 그치? 어. 이렇게 다 마감된 반 애들의 90%. 근데 뭐 지금 추세를 보면 될 것도 같은데. 이번에 영어 1등급 뜨면 엄청 메리트가 될 거야. 애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추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재수생들이 상위권이 워낙 많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대부분 다 9평을 안 봤어요. 근데 그런 애들 때문에 다른 상평 과목이 많이 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재수생이 아마 최고치를 찍을 겁니다. 여기 볼게. 자,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복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필기해야 돼. 필기해야 돼. 필기하세요. 자, 개념 정리를 할게요. 문장 삽입은 최근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관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그널워드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관성을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본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소재의 일관성과 판단의 일관성, 요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시그널월드라고 하면 연결사, 시그널 그러면 신호가 되잖아. 연결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알아도 쓰는 거야. 나도 알아도 쓰잖아. 한 번 더 쓰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이제 수능까지. 머리에 세뇌를 시키세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야. 일관성을 읽어낼 수 있니? 시그널월드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니? 요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자, 일관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역접어가 없다면, 내가 딸기 얘기를 했으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딸기 얘기를 계속해야 돼. 딸기. 근데 아까 봤더니 저기 딸기 부동산 있더라? 니네 알아요? 나 봤어. 깜짝 놀랐어. 아줌마가 이 과일을 좀 아셔. 딸기 부동산도 있던데. 딸기 얘기를 계속 하고요. 내가 만약에 긍정적 얘기를 했으면 역접어가 없다면 긍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요거야. 자, 이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문장 삽입 두 개를 정리를 할게요.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9평은 지문 난이도가 높아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9평이 되게 눈치 보기가 심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눈치를 봐. 근데 지금 이번엔 되게 특이해서 교육이 지금 이슈화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그치? 보통은 대통령 선거할 때 교육 이슈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마들한테, 아버지들한테. 근데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메인이었지.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다. 이게 메인이었단 말이야. 교육 이슈는 와요. 오는데 이제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에 올 텐데 문제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 만약에 난이도나 이런 데서 조절 실패가 뜨면 실제 교육부에서 높으신 분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그럴 것 같지 않니? 몰라? 어떤 조직이든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옷을 벗고 누군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문제가 터졌을 때. 근데 올해는 뭔가 방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뭐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잘못되면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보통 그래서 이런 수능이 눈치 보기가 되게 심해요.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건 어떤 걸 것 같아? 기존의 트렌드가 많이 유지가 된다고. 9평 때 내가 그래서 혹시나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9평 때까지 본다고 얘기했던 건데 난이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를 보면 돼.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지침을 어떻게 줬는지를 보면 되는데 수업 때 얘기한 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봐봐. 자, in particular, 특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 바뀌는 거 있니? 없지? 앞에 거 그대로 이어지는데 대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보기 문장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형광펜은 시그널 월드를 나타내요. 논리적인 단서를 나타낼 때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그들은 define a group, 그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as, 뭘로써 정의하는데 two or more people,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그룹이라는 것을. WH 나오면 진짜 얘기 많이 했지 우리?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수식어.
자, 수식어고요. 어떤 사람이야? Interact with and exert mutual influences on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같이 상호 영향을 행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대. 됐니? 자, 가볼게요. 20초면 정답이 나와요. 해보자. 너는 뭘 놓쳤는지. In everyday life, we tend to see,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어요. Any collection of people, 뭐야? 어떤 사람의 집합이라도 as a group, 싹 다 그룹으로 보는 경향이 있대. 아, 사람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그룹으로 보는구나.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However, 역접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했으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있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가 문제 풀 때 논리 핵심이라고. 필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면, 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앞에 내용 까고 새로운 얘기를 했대.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구체 인술이 나와야 되겠죠. 되셨니? 자, 그럼 확인할게. 뭐라고 했나? Social psychologist들이 use this term. 뭔데? 요 단어를 more precisely, 더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아, 얘네들은 그룹이라는 단어를 더 자세하게 사용을 한대요. 그래? 그럼 뒤에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 그룹이라는 걸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여주면 돼. 맞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문제풀이가 끝났네. It is this. This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치시고. 여기 잠깐 와볼까? 너 이거 포인터 이거 강논리 수업할 때 겁나 많이 했어. 그치? 여기 형태. 이거 뭐였니 얘들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정리했었어. This 명사가 있고 This i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치?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아예 교재에 필기가 돼 있죠. 그 밑에 박스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면 요 명사가 앞에 나오는 거고 This is 하면 이게 어떻게 돼? 통째로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되셨지? 눈만 있으면 되네. This pen. 그러면 펜이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와볼게요. 띵띵띵띵띵띵띵. 자, 여기 봐. This 뭐래?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 for a common purpose. 이렇게 나왔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런 mutual interaction, 상호작용, 상호의존. 그럼 바로 앞에 야, 눈을 떠, 눈을. 이거 틀린 사람들은 상호작용이랑 상호의존이란 말이 앞에 문장에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있어 없어? 단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펜이 없으니까 펜을 써줘야 될 거 아니니.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게 끝이야? 그치, 끝이지. 그 다음 이 문장 넣고 이제 확인해봐. 선생님 데이는요? 데이도 나와 있네. Social psychologist 하고 복수형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데이도 처리되고 그리고 이 뒤에 디스에 대한 얘기도 처리되고 있고 역접어에서 새로운 이야기 그룹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단순하게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사람을 그룹이라고 해. 됐죠? 요것도 정리 끝. 됐습니까? 아, 20초면 끝나네. 근데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 네 친구들 수준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가시라고. 올해가 제일 쉬워. 진짜. 어쨌든 올해가 제일 쉬워. 특히나 수시로 가는 게 좋아. 현역끼리만 싸울 때. 재수생들이 끼면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시고 내가 정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 악물고 60일 해. 지금부터 해도 시간은 사실 충분합니다. 자, 됐니? 여기? 오케이. 이렇게 정리. 끝. 뭐 더 얘기할 게 없는데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자, 수업 때 배웠던 거 그대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on top of 그러면 이거 외에도 해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hurdle 그러면 장애물이잖아. 세모 치시고 장애물 안 좋잖아요. Introduced in assessing his or her money. 자, 그들의 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들 돈의 접근에 어떤 소개된 장애물 그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미 여기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장애물이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if a suspected fraud 뭐 어떤 의심되는 사기가 is detected 발견되잖아. 그러면 the account holder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has to deal with 처리를 해야만 해요. 뭐를? the phone call 그 전화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도 우리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명사 뒤에
to나 ing나 pp가 나오면 요 얘기들은 뭐 해준다고? 부연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는 부연 설명하는 거고 준동사가 나오면 해석할 때 핵심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해석 잘 아직 어렵고 용법 따지는 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동사로만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볼까? 얘를 동사로 오면 얘가 주어고 그치? 얘가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겠죠. ask라는 타동사 뒤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전화. 어떤 전화? 물어보고 있는 전화. 뭘 물어보는 전화인데? If he or she, 그들이 made the suspicious transaction,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이 계좌 주인이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있대요. 되셨어? 자, 여기는 지금 판단이 어떻게 돼? 부정으로 뜬 거야. 내가 얘기한 거 너희들한테 뭐만 얘기했어? 우리 했잖아. 두 가지 정리하면 된다고. 뭐랑 뭐야? 첫 번째 일관성, 두 번째 시그널드에 대한 처리. 일관성은 소재랑 판단이고 판단이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떴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들어가서 읽어볼게. 응 거기다가 줘. 땡큐. 챙겨서 먹고 다 녹기 전에. 지금 같이 해주는 조교 선생님들 다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라 너무 좋아. 애들 보면 뿌듯해. 왜 안 했나 몰라.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되는데 예전에 항상 이제 막 무조건 나는 전문성 그리고 이제 어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엄마들이 처음에 엄마들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래. 내가 학원을 되게 정말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면접을 보잖아. 처음엔 학원이 규모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면접을 보니까 아까 내가 이 수업 경건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면접을 보니까 이제 볼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원장이니까. 그럼 면접을 보는데 물어봐 나한테. 빤히 보고 있다가 근데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었어.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원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이러는 거야. 와, 네가 들어도 어이없지. 마이크를 대가리를 매우 쳐라. 진짜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학원 처음에 차렸을 때 학원이 작으니까 처음 차릴 때는 근데 이게 어느 좀 라인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되게 그 스트레스인 거야. 엄마들도 보면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교육은 보수적이니까 사람들이 경력이 많은 게 좋고 좀 연배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숙달된 것 같은 게 신뢰가 가잖아. 엄마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물어보지. 왜요? 너무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경력이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일부러 금태 안경을 썼어요. 금태 안경을 쓰고 일부러 막 정장을 항상 입고 다녔어. 그것도 나이 들어 보이는 정장.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학원이 그 뒤로 한 1, 2년 지나니까 막 미친 듯이 학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런 거 없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 나중에 또 웃기더라. 그때쯤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저 새끼 금수저냐? 그냥 뭐 아버지가 학원 하던 사람이었나 보네. 학원이 막 8개, 9개, 10개, 12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 나이가 어리든지 말든지.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학원이 한 4개 넘어갈 때부터는 겁나 캐주얼 입고 다녔지. 그냥 편하게.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말한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 잘난 척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런가? 아닌데? 아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은 1절만 하고 여기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왜 했지?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그 뭐지? 알바를 최대한 학원에서는 안 뽑으려고 했었어. 관리팀 알바 뽑으면 훨씬 뭐 싸잖아. 돈도 안 들고.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했어. 전문성을 살리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원이나 이런 데도 시스템 세팅하고 이런 거에다가 되게 돈을 많이 썼어. 근데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인강을 하고 난 뒤로는 제자들이 많잖아. 그리고 일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같이 하면 사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못했었거든. 근데 올해부터가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졸업한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겁나 좋아. 우리 내년에 같이 하자. 알겠지? 몇 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자. 자, 봅시다. 시험 열심히 잘 보고 오세요. 같이 할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고. 자, 해볼게요. Each new wave of technolog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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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애들이 보통 3번, 4번, 5번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데 네가 오답 찍은 자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고민을 네가 만약에 했다고 했으면 왜 내가 고민을 했지? 뭐를 놓쳤지?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잠깐만. 문제 풀지 마시고. 3번을 뒤에 읽지 마. 3번이 만약에 정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 뒤에 password,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이렇게 나와있지? 역접 없지? 내용 바뀐 거 없지? 그럼 여기 봐. 3번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3번 우리가 보기가 지금 부정이었잖아. 역접 없으니까 뒤에도 뭐여야 돼? 일관성 때문에. 부정이어야 돼. 맞아요? 일관성이라는 건 역접어가 없으면 계속 단점만 얘기하고 장점 얘기했으면 계속 장점만 얘기하는 게 일관성이야. 한국말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되잖아. 그치? 그럼 3번 확인해보자고. 부정인지. 봐. 패스워드나 더블 키워드나 더블 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바이오매트릭스 such as 핑거프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Are all ways of keeping the account detail. 뭐야? Keep 유지시켜주는 거야. 뭐를? 그 어카운트 계좌의 디테일을. Hidden, 감춰져 있는 디테일을 보호해준단 말이야. From potential fraudsters, 사기꾼들한테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런 보안 장치들이 내 계좌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대. 좋아요, 나빠요? 겁나 좋죠. 안 그래? 긍정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제발 눈으로 보지 말고 표시하라고. 물어보는 게 소재랑 판단밖에 없다니까? 판단을 때면 표시하는 거야. 긍정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3번 어떻게 돼? 죽어도 말이 안 되는 거네. 됐니? 됐어요? 오케이?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이건 고민할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찍은 애기들 많더만. 오답 찍은 사람들 중에 정답률 낮아가지고 이 문제 5번하고 4번 애들 찍은 애들 많은 거 확인했어. 볼게. 봐봐. 자, 4번은 그럼 답이 되겠니?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벗에다가 세모 치시고 그러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 볼게요. 또 나왔다. 데이. 아, 이번에 지문이 좀 되게 특징적으로 시그널드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38번도 아까 시그널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39번도 계속 나오네. 그럼 볼게요. 데이. 앞에 있는 것들은 all inevitably. 뭐야? 하지만 그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inevitably 뭐한데? 필연적으로. 너 안 보이냐? 보여? 안경 어디 갔어? 무서워. 무섭잖아. 안 보니까 계속 인상속 째려보고 있어. 빨리 써 새끼야. 무서워. 자, 걔네들은 그리고 이게 인상 쓰고 보면 계속 눈 버려. 니네는 아직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물론 이제 곧 끝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력 좀 이거 해. 눈은 이게 돈 몇 푼으로 회복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돼? 필연적으로 add a burden. 뭐야? 반드시 짐을 더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To the user of the account. 계좌의 사용자한테 짐을 부과하게 된대요. 잠깐. 아까 봤던 거 아니야? 필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나와? 이거에 대한 뒤에는 구체 인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뒤로 뭐가 나올 수 있어? 앞에 것들은? 계좌 사용자한테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부정적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역접어니까 이 앞에까지는 뭐야? 여기 긍정어지? 여기가 역접어지? 그러면 만약에 4번에 답이 되려면 4번에 무슨 말이 와야 돼? 긍정의 얘기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봤던 보기 문장은 부정이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만 표시해도 안 틀린다고. 부정의 얘기는 이 문장 뒤로만 나올 수 있어. 근데 6번이 없으니까 답이 뭐야? 5번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됐습니까? 뭐요? 엄청 쉽네. 그 다음 오답 확인. 자, 시간 남아 두시면 오답 확인할게요. 여기 봐요. This is. 아,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엄청 이번에는 6평이랑 그 수능의 형태를 엄청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셨어. 난이도 조절에는 실패했지만 포맷을 지금 니네가 실제 볼 수 있는 거. 올해 경향성을. This is all useful. 앞에 거는 전부 다 유용해요. At some level. 일정? 왜 귀여운 척하고 지랄이지? 일정 수준까지는 뭐한데? 유용합니다. Indeed, it can be reassuring. 그것은 안도감도 줄 거야. 계좌가 보호되고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But, 하지만 it becomes tiresome. 그건 뭐가 된대요? 되게 피로해질 거래요. If too many, 얘들아 너 이것도 했지? 우리 이 단어도 그대로. 했잖아, 포인터에서. 그대로. Such calls.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전화들이 앞에 있어야 돼. 여기 봐. 야, 아무리 봐도 없지. 어? 이 문장 바로 앞에 여기 뒤에 문장에 서치 콜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전화들?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펜이 없으니까 디스펜. 펜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답이 뭐야? 없는 거 채워줘야 되니까 5번이 정답. 앞에는 콜 얘기가 나와 있었죠. 여기
얘네들이 어떻게 어 이거 여기 있네 일단 phone call 그 전화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전화를 확인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일 처리가 자기 일을 못할 거 아니야. 됐어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정답 몇 번? 5번. 쉽죠? 배운 개념 그대로 됐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어.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끊어. 우리는 자 어법하고 쉬었다 할게. 여기 봐. 여기 봐. 어법은 수업 때 이거 정리했지. 일반 동사의 밑줄 친 문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일반 동사의 밑줄 친 문제는 동사의 개수를 따지라고 했잖아. 정답으로 나왔네. 안타깝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심지어 정답으로 나와서 수능에서는 볼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어법을 뭐라고 얘기했지? 어법이 요즘에 복고가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복고라고 말한 이유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들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추세가.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도 정리를 했었지. 능수동이 나왔네. 1번. 그 다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겁나 쉬운데 내가 굳이 얘기를 또 했어. 왜? 복고라고 요즘에 트렌드가. 그럼 나왔네. 관계대명사. 그치? 일반 동사에 밑줄 친 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필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한 게 나와. 그리고 그냥 감으로 중요하다. 나는 이런 별로 스타일도 아니잖아. 뭐 수업 해본 친구들 이미 알지만. 근거가 있고 그렇게 나올 만한 상태에서만 얘기를 해요. 어법은 수능 때까지 같은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한 문제 맞겠다고 20시간, 30시간 때려박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과목을 하세요. 물론 내가 어법 정리해주는 개념이 어법을 메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온다고 보장은 못해. 근데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나와. 그것만 해. 만약에 네가 손댈 수 없을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남들도 다 틀려. 그냥 그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표를 95점으로 잡는 거야. 94점. 두 개. 어법 겁나 어렵게 나오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날려도 되는 거 배터리 갈아야 돼요. 하나 더 날려도 되는 거는 빈칸 추론이 하나가 매우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 배터리 좀 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영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거고 그렇게 쓸 시간은 없으니 그 정도로 접근을 할게요. 자 1번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오히려 수능에서 보기 힘드시겠지만 1번 형태는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자. 1번은 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물어보고 있거든. 자 먼저 해볼게. 능동, 수동.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없대? 안 나오고 있구나. 저 있었네. 자, 능동, 수동 요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는 뭔가 내가 문법적으로 뭔가를 외워서 접근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미 여기에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 1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걸 대비하는 게 아니야. 수능에서 낼 수 있는 건 뭐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애랑 동사 역할을 하는 애를 찾았다면 반드시 이 둘의 관계를 해석해주세요. 야 이거 몇 초 걸리지도 않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해석 좀 하시라고. 애들이 문제를 풀 때 문법적으로는 이런 거 있지. 타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하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능동이잖아. 자, 나는 알아. 너를. 근데 만약에 안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목적어 주어로 나간 거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타동사인데 뒤에 명사가 없으면 걔는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다. 요렇게 문법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걔가 지금 시험 문제 안 낸다고. 요즘에는. 그리고 이미 지금 그거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1번은. 그럼 선생님 뭘 물어본다는 건데 이거 물어봐. 요즘에는 동사를 이제 선생님 근데 동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PP 맞는 거 아니에요? 타동사면 맞는데 네가 알고 있기로는 타동사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 실제로 그게 평가원에 출제됐었고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다시 나올 때가 됐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봐. 여기 봐봐. 여기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라고. Several actions. 몇 가지 행동들은
be evaluated. 평가 받습니다. 행동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맞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확인하고 싶으면 타동사잖아. 평가하다. 무엇 무엇을. 뒤에 목적 와야 되는데 목적 없이 as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BPP 쓴 것도 좋네. 문법적으로도. 됐어요? 반드시 앞에 주어 찾아서 해석을 하세요.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수능에서도 오픈이라는 단어가 출제됐다고 얘기했었죠. 평가원 시험에. 오픈. 오픈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거는 열다, 문은 open the door 이것만 하잖아. 근데 오픈이 자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지. 자동문은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문이 열리는 거잖아. 문이 열리는 거잖아. 그냥 저절로 문이 열렸습니다지 문이 열었다 너를 이런 말은 없잖아.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이 대신데 여기 봐. 정리 좀 하자. 응. 여기 봐. 대세 밑줄 친 문제가 어법이 출제가 되면 얘는 거의 다 맞아요. 일단은 스킵하고 다른 것부터 보시는 겁니다. 왜? 대신 대빵 많이 쓰여. 대신 전치사 아니 전치사래. 대신 접속사로도 쓰이고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 쓰이는 문제는 아직 못 봤지. 관계 부사로 쓰여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 나오면 이제 니네 문제 못 풀잖아. 이게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완전히 다르잖아. 네가 알기로는. 근데 관계 부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시사로도 쓰이고 사실은 모든 경우에 거의 다 쓰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신 웬만하면 맞아.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데 대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 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대신 그냥 모르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라고. 대신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자, 대신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 나 뭐 정리하는 거야? X 케이스를 정리하는 거야. 안 되는 경우. 됐죠? 자,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대시 안 돼요. 그 다음 앞에 컴마를 찍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컴마는 뭔디? 계속적인 용법. 요거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on that, at that, for that 요딴 게 없다고. 됐지? 빨리 써. 빨리 쓰세요. 이게 안 되는 경우야. 이렇게 대신하면 틀렸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 지금 쓴 거는 두 개 다 출제됐던 겁니다. 요게 나오다가 애들이 이제 많이 맞추고 다들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서 냈냐면 예외에 예외를 냈습니다. 이건 되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얘는 둘 다 출제가 됐어요. 내가 지금 쓴 단어 두 개가. except that. in that과 except that은 두 개 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뒤에 거라는 점에서 except that은 뒤에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됐니? 빨리 써, 빨리 써. 됐죠? 그 다음 요거 한참 내오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얘가 정답률이 거의 제일 낮았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근데 사실 좀 되게 좀 애들 입장에서는 빡치지. 이거 일부러 매기려고 낸 거라. 문제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컴마 that. 자, 여기 봐봐라. 여기다 미쳐친 거야 실제 시험에서. 그럼 어떻게 돼? 공부를 좀 한 애들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 컴마 계속적인 용법 안 되는데 나는 천재. 그리고 찍고 망했어요. 이거 그냥 진짜 매기려고 낸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진짜 치사하지. 우리는 배웠지? 콜론, 세미콜론, 컴마, 컴마, 하이프는 뭐 한다고 그랬어? 수식어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야? 묶어서 버리는 거야. 얘는 뭐랑 상관 있어? 얘는 얘들아 뒤에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앞에 거를 수식하는 거야. 오케이? 앞에 나온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냥 진짜 매기려고 낸 거지. 일부러 아니 바로 앞에 이렇게 쓰면 애들이 보잖아. 바로 이렇게 앞에다 써주면. 근데 이렇게 안 주고 말을 엄청 길게 써가지고 앞에다 컴마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되셨니? 그래서 요거 됩니다. 예외 꼭 정리하세요. 됐죠? 여기 봐. 자, 대신 대부분의 경우에 다 맞는다.
됐지? 안 되는 경우만 정리하면 돼. 뭐였어? 앞에 전치사를 둘 수 없고요. 앞에 컴마, 계속적인 용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걔들도 예외가 있었어요. 인댓과 익셋 댓은 가능하다. 컴마, 컴마는 뭐야? 부연 설명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에 댓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되셨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봐. Whether to. 정리 좀 하자. 이거 모르는 애들은. 이건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보세요. 이거잖아. 맛있어. Whether to do. 뒤에 거 할지 어떨지. 그래서 to ask니까 뭐야? 뒤에 걸 물어볼지 말지 이렇게 된 거야. 자, 봐.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세요.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저걸 몰라서 틀린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표시해 나온 김에 자, 여기 how to가 있어요. 뾰로롱 어디 갔냐? 어? 바로 앞에 문제 있는데 how to 어디 있지? 어? 더 앞에 있나? How to가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다 표시해. 디디링. 의문사 to 동사 원형. 2번 뒤에. 됐죠? 저기다 표시해. 요거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봐라. 네가 알고 있는 이 WH 형태. WH는 얘들아 모든 애들이 관계사로도 쓰이고요. 동시에 의문사로도 쓰입니다. 됐니? 자, 얘를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거 그런 거를 막 자세하게 문법책에 있는 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시간도 아깝고 그거는 필요 없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의문사랑 관계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것 같아? 그건 알아야 문제를 풀지. 의문사랑 관계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관계사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앞에 뭘 가져? 선행사를 갖지. 오케이? 선행사를 갖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야. 아, 이건 알아야지. 얘는 형용사야.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WH 자체는 특정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됐지? 그에 반해서 의문사는 어떻게 되는데? 야,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 이건 좀 곤란하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의문사는 어떻게 돼요? 관계사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다는 건 뭐야? 그냥 지 자체가 이미 발광체야. 따까리가 아니야. 쟤가 그냥 명사 역할을 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문사는 명사야, 명사.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얘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얘 자체로 의미를 가져요. 자, 기억이 안 나 헷갈리잖아? 그럼 여기 봐봐라. 좀 초딩 같지만 의문사잖아? 의미가 있어요. 의문사잖아? 미음이네? 어, 명사네. 됐지?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사는 앞에 선행사를 두고 수식하는 형용사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의문사는 그 자체가 발광체라서 의문사 의미를 갖는다. 지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사가 가능해.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는 거야. 필수 요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거 다 이해되지? 가볼까? 뚱뚱뚱뚱뚱 가볼게요. Learn 배우다. 아, 이거 2번을 설명 안 했구나. 배우다 타동사잖아. 일단 뭐 처음 보자마자 어 틀렸다 모르니까 우리는 타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이렇게 의문사 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됐어요. 저기 했잖아. 명사를 이끈다니까. 아, 그래서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이렇게 들어온 거네. 목적어. 근데 희한하네. requires라는 동사가 또 나왔잖아. 동사가 두 번 나올 수 없잖아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 더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를 추가해 주시던가. 접속사 쓰기 싫으면 얘를 동사가 아닌 준동사 learning 정도로 바꿔주시던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동사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게 되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계속 5번 갈 거야. 자, 여기
decide 결정하다 뒤에 뭐 들어와야 돼? 무엇 무엇을 목적어가 와야 돼. 근데 whether 의문사 to do 이렇게 나왔잖아. 명사절을 이끌고 명사구를 이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로 쓰인 거 맞구나. 되셨니? 끝. 됐죠? 이번 내용은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진짜 많이 얘기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에 밑줄 쳐 있는 문제는 1번이 뭘 물어본다? 동사 개수를 물어봅니다. 한 문장엔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죠. 동사를 추가하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추가돼야 되고, 동사를 쓰고 싶은데 접속사를 쓰기 싫은 변태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 동사를 썼는데 접속사를 안 써?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썼는데 원칙이 어긋나니까 살짝 형태를 바꿔주죠.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예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동사를 썼는데 못 쓰게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썼으니까 동사에 준하는 애다. 그래서 준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얘들아, 모의고사 잘 봤다고 막 늘어져 있으면 안 돼.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야. 숨이 잡. 알죠? 진짜 숨이면 아무 다 정말 그냥 잡고 쉬어. 연습해보는 정도지. 네가 잘 봤든 못 봤든 솔까 그렇게 큰 의미 없어. 이미 시험은 끝났고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것만 빼면 돼.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준비 연습까지 끝난 거야.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 체력 떨어지는 거는 본인이 내 몸이 약해요가 아니라 내가 점수 관리를 못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체력 떨어진 애들은 잘 먹고 집에서 줄넘기라도 해. 그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죠. 어차피 줄넘기 하루에 아침에 15분, 점심때 15분, 저녁때 15분 하잖아.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데 체력이 부족하지는 않아. 만약에 죽잖아, 선생님이 묘비를 세워줄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 뭐야? requires라고 나와있지? 어떻게 된 거야? 주어가 상당히 기네. 요거 니네 배웠지? 구와 절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 구가 된 거야. learning how to choo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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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가 없잖아. 이건 대단한 거 아니야. 절은 동사가 있으면 그냥 절이라고 하고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해요. 그리고 두 단어 이상 길어진 걸 보고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requires라고 받아줬구나. 끝!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31번 하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할 건데 문제는 34번을 먼저 풀게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부터 풀어보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배운 개념만 갖고 문제 풀면. 일단 개념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거 영상에서 봤으면 되게 약간 병신 같았겠다. 막 얘가 지금, 그치? 애들은 소리가 안 들어갈 거야. 저 손을 죽일 거니까. 편집해야 되겠다. 되게 찐따같이 보일 것 같아. 자, 여기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거는 이제 금요일 통째로 애들 다 봐야 되니까. 경건하게. 자, 여기 볼게요. 다시. 저기로 가면 꼭 저렇게 삐삐 소리 나. 빈칸을 프리 원칙 그리고 뭐 이제 수능에서 물어봐야 되는 항목들,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되게 제한적으로만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 형태, 지금 현재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형태의 걸 평가를 해. 요거는 한 문제가 고난도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거 말고 여기서 다루지 않은 파트가 하나가 고난도 문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내가 앞에 두 개 정도가 빈칸이 고난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를 풀 때 오늘 우리가 이 네 문제를 푸는 건 그냥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을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단계를 우리는 1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단계를 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법칙이 무슨 스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출제 원칙대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뭐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지 개를 정리한 걸 그냥 1, 2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보기 쉬우라고. 먼저 할 거, 두 번째 할 거. 됐죠? 자, 먼저 1법칙을 결론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빈칸은 여러분 독해 스타일이랑 상관 진짜 없어요. 선생님 말 듣고 4등급 5등급 애가 1등급을 계속 찍고 있잖아. 솔까 근데 야 니네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그만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을게. 그래서 점수가 마음에 드는 애들은 초콜릿이라도 갖다 놔. 아니면 쪽지 더 좋아. 선생님 돈도 돼요? 돈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쪽지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점수가 마음에 들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는 됐고 이 동네 커피 찾아봤는데 입맛에 별로 맞는 게 별로 없어. 그거 되게 소박하지 않아? 초콜릿 네 먹다가 세 개 먹었는데 하나 그건 좀 기분 나쁘다. 네가 세 개짜리를 샀어. 근데 너 하나 먹고 나 두 개. 그러면 나를 주려고 샀다가 본인이 하나 먹은 거잖아. 그런 거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올려놓던가 아니면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뭐 해서 점수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같이 돌려볼게요. 아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수업할 때. 안 그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나 봐. 자 해볼게. 야 인간적으로 3, 40점 올랐으면 진짜 네 인생의 구세주 아니냐? 그 정도면? 그치? 그 정도 편지는 써줄 수 있잖아. 싫어? 싫어? 아 그럼 쓴다는 거야? 알았어 기대할게. 여기 볼게. 보자. 자 두 가지 원칙은 여러분이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빈칸 포함 문장. 얘를 정독하는 거야. 자, 빈칸 포함 문장을 정독해 주세요. 33부터 일부러 푼다 그랬어. 제일 어려운 거. 이 개념 갖고 똑같이 풀리나 보자고. 빈칸 포함 문장을 정독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는 데는 그냥 선생님 개인 느낌이나 필이 아니고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 빈카노위 차저든 포텐시오든 뭐 강놀리든 포인트든 모든 수업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빈칸 포함 문장을 정독해야 되는 이유는 빈칸 문제를 출제할 때 수능 출제 매뉴얼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빈칸은 아무데나 출제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출제하세요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얘가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랑 똑같아요. 필자가 앞에는 이제 구체 진술들을 먼저 보여줬어. 뭐 도입부나 구체 진술들을 보여주고 봤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한국말로 미괄식이라고 하죠. 됐니? 자, 이런 지문이 만약에 미괄식이 있다고 하면 네가 출제자라고 했을 땐 빈칸을 어디다 내는 게 일반적이야? 당연히 정보가치가 제일 높은 건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실제로 미괄식 지문들의 80% 이상은 이 자리에 빈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자, 주제문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딸기와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거야. 뒤에 잘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쓰면 딸기가 건강에 좋다라는 주제문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앞에 근거들이 나오겠지. 뭐 딸기에 비타민이 풍부하고 그 딸기가 뭐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이 문제를 보지 않잖아? 그러면 진짜 삽질의 끝판왕을 보여주게 되는 거야. 지문이 앞에 봤던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올해는 그 과일이나 어떤 농작물의 이 농사가 매우 대풍년이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농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뭐 과일들의 당도도 높고 사실 몸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다 헛소리 아니야? 그리고 밑에 봤더니 이번에 뭐 대표적인 예로 사과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거 왜 보고 있어? 그거 하다가 밑에 봤더니 이제 실제로 그런 모든 과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딸기였습니다. 하고싶으면 딸기야. 근데 이 앞에 내용 전부 다 뭐야? 도입부잖아 헛소리. 근데 문제를 보지 않으면 내가 이게 헛소리인지 중요한 말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독하면서 읽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면 한번 또 보고. 그러니까 시간은 다 가지. 문제 먼저 보세요. 문제 없이 어떻게 문제를 푸니? 출제자를 먼저 봐야지. 그러니까 너 독해 스타일은 알았으니까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처음부터 보시더라도 빈칸 문장을 보고 보세요. 아셨어? 오케이? 이게 1번이야. 자, 그 다음 요게 파악이 됐잖아?
이제 이건 근데 사실 거의 요즘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뭐 강사들이 초반에 이걸 엄청 내가 수업 이렇게 하던 거를 가지고 엄청 공격을 했지만 지금 다 따라요. 이렇게 이거부터 해. 알겠지? 어. 얘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확인을 할 거냐면 두 번째는 요겁니다. 내가 여기다 쓴 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쓴 거야. 내 생각을 쓴 게 아니야. 수능 지문은 응집력이 확보되어야만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집력이라는 출제 원칙 그리고 이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칙이 결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 법칙은 뭔데?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법칙은 빈칸 전후 빈칸 앞, 뒤, 전후 문장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자, 이때 단서를 찾는다라는 건 우리가 1법칙을 그냥 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 확인한 단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1법칙에 제시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빈칸 포함 문장을 정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면 됩니다.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제시된 단서가 뭐야? 제시된 단서. 얘가 1번이야. 오케이? 지금 저렇게 내가 빈칸을 쳤잖아. 딸기가 건강에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럼 딸기와 건강이라는 소재를 제시한 거고 나보고 이제 뭐를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필자의 딸기와 건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찾으라는 거야.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뭘 찾는 거야? 어, 앞에서 확인한 단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딸기잼 찍은 주먹. 초딩 같아서 쓰기 싫어? 그냥 써. 나도 초딩 아니거든. 딸기잼 찍은 주먹. 자, 해볼게요. 지금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빈칸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뚫려있니? 맞죠? 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끼손가락 수능 문장이라고 생각해. 여기 봐. 잠깐만. 여기 봐. 자, 주먹을 쳤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응집돼 있다고 하죠. 뭐 응집이라는 고상한 한문은 몰라도 이 정도가 응집이라는 건 다들 우리가 아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자, 딸기잼을 찍고요. 얘를 찍고 주먹을 쳤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이제 좀 쉽게 가자. 딸기가 색깔이 뭐야? 딸기 무슨 색이지? 어, 그건 네 생각이고. 딸기 색깔이 검정색이야. 왜? 염색했을 수도 있잖아. 검정색으로. 젊어 보이려고. 자, 딸기 색깔이 검정색이야. 여기 세 번째 문장 봤더니 얘도 색깔이 사실 되게 의심스럽잖아. 딸기는 응, 어떻게 검정색이지? 아, 더 확인하자고. 봤더니 얘도 검정색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접어가 없다면 여기 딸기 당연히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겠죠. 주먹을 쳤다라는 건 이 소재가 다 같다라는 거고 딸기잼 찍고 주먹 치면 다 딸기잖아. 소재가 가림판이 있어. 역접어가 있으면 물론 내용이 바뀔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소재 동일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필자의 판단도 어떻게 돼? 만약에 검정색이면 다 검정색인 거야. 맞습니까? 농도의 차이만 있겠지. 어쨌든 다 검정색인 거잖아. 됐어요? 그게 34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33번 볼까요? 33번도 똑같네. 그치? 어, 앞으로 와봐. 32번 봐. 32번 어떻게 나왔어? 어, 미안 얘들아. 욕하는 게 아니야. 지금 따라가는 거야. 33번은 빈칸 어디 뚫렸어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뒤에 역접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같은 얘기를 하겠지? 딸기 무슨 색이야? 봤더니 얘가 노란색이래. 그럼 얘도 뭐야? 노란색이겠지? 얘도 어떻게 돼? 어, 의심이 가니까 확인해. 얘도 보니까 노란색이래. 얘도 노란색이래. 그럼 얘는 색깔 무슨 색이야? 노란색인 거네. 얘는 대신 어떻게 돼? 여기에 빈칸이 나왔으니까 얘랑 얘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네. 얘가 노란색이야? 얘도 노란색이야? 그럼 얘는 뭐야? 노란색이겠네. 되셨니? 아, 그게 32번이 된 거예요. 됐니? 31번은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고. 해볼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번에. 그리고 구평 보기 전에 내가 계속 얘기했죠. 수업하면서. 올해 니네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뭐라고? 이 법칙, 응집력. 구체 진술들을 정리해라. 그럼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문장이랑 문장을 직접 연결시키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각각 구체 진술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공통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잖아. 그리고 선지를 제끼는 걸 꼭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으라고 했지. 내가 찾은 단서가 없는 선지는 틀린 겁니다. 네가 여기서 검정색이라고 봤으면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정색의 얘기가 나와야 돼.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해볼게.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 좀 봐주면 안 돼? 프린트 보지 말고. 나를 봐. 아, 오늘 뭔가 글씨 잘 썼네. 그치? 잘 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쓴 거 같은데? 자, 34번부터 해볼게요. 정답률 제일 낮은 거. 자, 제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렸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볼게. 이거 안 지울게. 어떻게 되나 보자. Psychologist들, 어떤 애들? 아, 아까 했던 거다. 명사 뒤에 to나 ing나 pp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Psychologist들, 어떤 애들? Interested, 관심 있는. 어디에? In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뭘 해야 된대? 빈칸 해야만 합니다. 아, 이게 시험 문제구나. 애기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 뭘 해야 되는데? 됐죠? 근데 뒤에 단서가 더 나왔어. 네가 놓칠까 봐. 자, 얘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한 거야?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애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빈칸을 해야 합니다. 됐죠? 자, 나 찾는 거야. 애기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데? 애기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확인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게. If we psychologists are too bent on identifying the orally pattern, the regularity of children's mind에다가 밑줄 치세요. 내가 찾는 거 애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지였잖아. 그리고 나왔네, minds. 아이들의 어떤 생각에 규칙성이나 혹은 질서 정연한 패턴에 too bent, 너무 빠져들어 있다면. 오, 대박, 나왔다. 나온다고 했죠, 평가원에. 뭐 정리했었어, 얘들아? too랑 over, 요거는 뭐라 그랬지? 대표적인 부정의 판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모르시면 지금 쓰시면 돼요. 시험에 출제되는 건 총 네 가지입니다. merely, only, 요거는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거고 요거는 소량이어서 문제다 라는 거라고 했어요. 단어가 평가원에서 그냥 쓰이는 경우는 없다 그랬고 필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형태로 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이미 뭐야? 부정의 입장이 뜬 거야. 뭘 싫어? 뭘 싫어해? 애기들 어떤 생각에 규칙성 그리고 어떤 질서정연한 패턴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거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그건 필자가 뭐라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We may miss에다가 세모 치세요. 우리는 놓칠 거야. 뭐를 놓쳐? 뭐야. 대놓고 얘기했네. Essential. 아주 필수적인 pervasive characteristic of our topic. 우리 토픽의 겁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겁니다. 근데 이 토픽을 네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나왔어? 뾰로롱. 요거 안 나오면 콜론, 세미콜론, 콤마, 콤마, 하이픈 안 나오면 내가 이름 바꾼다고 했잖아. 개원우. 그쵸? 다행이야. 개가 안 됐어요. 이거 나온다고 했고 시험에 이번에 엄청 많이 나온 거 알지?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자, 앞에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뭔데 뭔데? 어떤 부분을 놓치냐면 The child's 애기의 unruly 아이들의 어떤 틀에 박혀 있지 않고요.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어떤 본질을 놓쳐버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자, 첫 번째 단서 찾아볼게. 첫 번째 단서 내가 찾는 건 뭐였지? 애기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애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요거 있잖아. 여기 봐. 애기들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려. 뭘 하면? 이렇게 애기들을 틀에다가 집어넣고 규칙적이고 뭔가 질서 정연해야 된다라고 집어넣어버리면 애기들에 대한 이해가 날아갈 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단서. 놓치니까 이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야, 규칙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질서정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기들한테는. 됐어요? 첫 번째 단서. 확인할게. 헷갈릴 수 있잖아. 아직 뭔지 몰라. 아, 이게 왜 검정색이지? 내가 봤을 때는 딸기는 빨간색인데? 그 다음 거 확인할게.
It is not only. 오 대박. 우리 평가원 구평 보기 바로 전 타임에 이거 내가 얘기했지 선지 얘기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뭐 우리 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거 선생들이 잘못 얘기했다 그랬죠. Not only but also. 그래서 애들이 수능에서 망했다. 그 선생님들이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고. 자 기억나지? Not only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Not only but also는 플러스예요. 뭔가가 제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확인해. 이제 답 낼게. 너 답 나오냐 이렇게? 해볼게.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WH 나오면 수식어라며. 뭔데? Developed writer니까 뭐야 되게 능력이 좋은 라이터. 작가라던가 literary scholar 어떤 뭐 저런 교수 같은 사람들 저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아 끌려 있는 사람들이래. 어디로 끌려 있어요? 다소간 wild 좀 야생적이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색다른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뭐래? Young children are as well. 내가 찾는 거 이거였잖아. 어린아이들 걔네들 역시 그렇대요. 잠깐만 답 낼게. 어린아이들 역시 어떤 상황이래? 좀 야생적이고 다듬어져 있지 않고 색다른 형태로 생각을 한대요. 애기들의 생각은 그렇대. 그러면 이 문장이랑 뭐랑 같아? 앞에 거랑 같잖아. 애기들을 어떻게 하면 놓쳐버린다고? 애기들을 틀에 집어넣지 마. 질서 정연한 거 따지지 마. 왜? 애들은 다듬어져 있지 않고 색다른 형태로 사고를 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 지금 둘 다 색깔이 같은 내용이지? 둘 다 빨간색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찾자고 유사표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기들에 대해서 애기들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애기는 틀에 넣으면 안 돼. 애기는 규칙 따져 하는 거 안 돼. 애기는 어떤 존재니까? 약간 야생적이고 다듬어져 있지 않고 색다른 식의 사고를 하니까. 됐어요? 그 내용이 빈칸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본 거 갖고 푸는 거야. 안 본 걸로 소설 쓰지 마시고.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잖아 지금 이번에. 자 선지 보세요. 여기 봐라. 내가 말했지. 직접적으로 단서를 찾아서 답내는 게 아직 어려운 국어가 조금 약한 친구들은 이건 국어적인 문제죠.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안 되는 걸 갖고 붙잡고 늘어지지 마. 갑자기 안 돼. 지금 수능 60일밖에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약한 부분은 인정. 내가 되는 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선지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찾은 거랑 유사한 표현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다 틀린 거야. 됐니? 안 나온 말 써도 틀린 거야. 확인할게. 5번부터 볼게요. Standardize. 얘들아 표준화시키면 돼 안 돼? 지금 뭐라 그랬어? 다듬어져 있지 않고 틀에 넣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단어가 뭐가 틀렸어요? Standardize에다가 X 치세요. 야 이거 하지만 잠깐만 새로 들어온 친구들 처음 보는 친구들은 막 5번에 X 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 우리는 선지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수업을 할 때 보통 해설강이라고 하지. 나는 그걸 혐오해. 해설강이 뭐로 듣냐 그딴 거. 겁나 시간 아까운데 전과목 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 같고 봐서 뭐 할 거야. 답안지 봐도 아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뭘 학습해야 되고 이 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어야 되잖아. 단순한 해설 수업은 의미가 없어. 그걸 왜 하고 있어. 시간 아깝게. 혼자 다시 답안지 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X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자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 of children's fiction. 예, 애기들의 상상력을 무시하거나 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애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disregard 완전히 삽질이네. X 됐니? 3번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자, 부모의 의무 얘기 나왔어요? 아니 왜 내가 찾는 건 없는 거지? 내가 찾는 건 뭐였어? 애기들은 틀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애기들은 야생적이고 애기들은 색다른 식의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자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Parental duty에다가 X 됐지? 2번 Help them 그들로 하여금 recall 생각할 수 있게 해준대요. 회상 Their most precious memory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런 말 있었어요? 없잖아. 땡. 여기도 뭐 헛소리 겁나 오지게 해놨고. 1번 남은 하나밖에 없네. 정답이겠네. 봅시다. Venture a little more often. 좀 더 자주 모험을 해보는 건 어때? Into the wilderness. 어떻게?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어요? 됐어? 정답 몇 번이야? 1번밖에 안 되네. 됐지? 끝. 이렇게 됐네. 됐어? 어떻게 풀었어? 출제자가 찾으라고 하는 거 확인. 그 앞에 무슨 색인지 확인. 봤더니 노란색, 노란색이래. 그래서 얘가 뭐야? 노란색. 선지에서 유사표현 찾고 정답 끝. 됐죠? 핵심네. 됐습니까? 배운 거 그대로잖아.
그치? 토시 한마디도 새로 한 게 없어요. 그 다음 32번 볼게요. 32번 먼저 할 거야. 이제 이건 지워도 되지. 내가 써놓은 거 그대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빈칸 문제 먼저 확인해라고 하는 게 뭐였지? 빈칸 포함 문장이었습니다. Much of the pleasure of fandom. 자, fandom의 pleasure, 기쁨의 much, 상당 부분은 빈칸이래요. 아, 나 뭐 찾는 거야? fandom의 기쁨이 뭐지? 이게 시험 문제였던 거야. 됐죠? 오케이, 그 얘긴 거고. 필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역접어가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응집력, 딸기잼 찍은 주먹 같은 얘기 할 거예요. 됐지? 근데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즘 뿅뿅뿅뿅뿅뿅 여기다가도 노란색 형광펜즘 뿅뿅뿅뿅뿅뿅뿅 그리고 옆에다가 쓰세요. 예시, 예시라고 써줘. 예시라고 써주세요. 예시라고 써주시고, 예시라고 써주시고, 썼니? 자, 예시라고 썼으면 이제 그거 확인해야 돼. 요즘에는 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대놓고 시그널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for example이랑 똑같아. 그치? 아니, 지구에 인간이 보스턴인 밖에 없니? 뉴욕어도 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에 대한 구체 진술이야. 따라서 얘네 둘은 완전히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니? 근데 뭐라고 떠드는데? 자, 그들의 다이어리에다가 일기장에다가 썼대요. 1800년대 보스토니안들은 described, 묘사를 했대요. 뭐 being part of the crowds at concert. Describe A as B. 요거네. 뭐 외울 것도 없고요. 콘서트에 이런 어떤 그 대중, 군중으로서의 being part, 부분이 되는 것이 그 나의 참여가 part of the pleasure of attendance. 뭐가 돼요? 그런 참석의 기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잠깐, 벌써 답이 나왔어요. 어, 잠깐만. 대충 보지 마시고. 논리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 많이, 대충,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느냐. 거기서 속도랑 정확도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볼게. 내가 찾는 건 뭐야? 팬덤의 기쁨이 도대체 뭐랑 연관이 있는데? 이거야. 봤더니 나왔네.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진대? 어, 나온 것만 봐. 기쁨은 뭐라고 얘기했어? 콘서트에 그 군중의 일부가 됨으로써 기쁨을 찾을 수가 있대. 자, 어떤 연예인을 보러 갔어. 근데 그 연예인을 보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을 보러 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그 참석의 기쁨이 메인이래요. 여기 나온 것밖에 없지. 그럼 빈칸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 팬덤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그 이 팬들의 어떤 뭐라 그래? 팬들의 모임에 내가 참석했다라는 거. 걔가 기쁨이다. 얘가 첫 번째 단서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할게. 지금 하나 확인했잖아. 네 번째. 얘 색깔이 레몬색인지 노란색인지 헷갈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확인을 할 거야. 됐죠? 뭐라고 하나 볼게요. A compelling argument. 강력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Can be made that what fan loves is less. 와우, 요것도 했던 건데. 요것도 구평 바로 전했어. Less. 부정어가 나왔는데 된이 나왔네. 야, 여기 어떻게 써먹는지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 여기 봐. Less. 뭐야? 요거 less 아니야. than 뭐보다는 뒤에 거보다는 앞에 게 less 덜해. 그럼 필자가 뭘 얘기하는 거야? 뒤에 걸 강조한 거잖아. 됐지? 그럼 뒷문장이랑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이랑 같은지 확인하면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 레몬색인지 노란색인지 보겠습니다. 뭐래? What fans love. Fan의 사랑이라는 것은 is less the objective of their fandom. 그들 팬덤의 대상이 less 아니래요. 팬덤의 대상은 뭐야?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되겠지. 겁나 골 때리네. BTS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내가 BTS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그 옆에 같이 있는 팬들 걔네에 대한 애착이었대. 이게 실제 연구 결과로 있대요. 자, then 뭔데? The attachment, 애착입니다. 애착이 더 크대요. 그래? 이 팬의 사랑이라는 건 애착이야.
뭐에 대한 애착인데 to one another 서로 서로의 애착입니다. 뭐 that those affection afford 뭔데요? 그러한 애정이 제공하는 서로 서로에 대한 애착이었대요. 팬의 사랑이라는 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뭔가 애착, 유대감 이런 게 더 컸대. 잠깐 지금 읽은 문장이랑 앞에 읽은 문장이랑 내용 튕기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둘 다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뭐한데? 내가 그 집단, 그 무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며. 그 연예인을 봐서 기쁜 게 아니라.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저 내용 찾아야 돼. 뭐야? 서로서로 같이 같은 공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뻤다. 요거지? 일로 와봐. 자, 선지 정리할게. 같이 봐. 여기 선생님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 Is enhanced by collaboration between global stars. 어떤 세계적인 스타랑 협업하는 거야? 그런 얘기 아예 없었죠? 땡. 없었어. 2번. Result from frequent personal contact with a star. 연예인이랑 아주 빈번하게 접촉하는 거. 거기서 기쁨이 나왔어? 연예인하고 얘기한단 말 한마디도 없었죠? 땡. 3번. Deepens as fans age together with their idols. 정신병자니? 자기가 좋아하는 애랑 팬의 나이가 같이 먹어감에 따라 너 늙어가냐? 나도 늙어가는데 우리 같이 즐겁네 그죠? 미쳤어요 아니고 4번 comes from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뭐야? 다른 팬들하고의 연결감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이다 답 될 수 있겠네?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참여 to one another 서로 서로 5번 is hated by stars media appearance 뭐야 이거 그 연예인이 media appearance 미디어에 나오면 기뻐요? 아니죠? 땡 그런 말 없었어 됐어? 정답 몇 번? 4번 어떻게 풀었어? 내가 지금 문제 푼 거 방식이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다 똑같네? 그 다음 31번 자 31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네 지금 밖에 비와? 빗소리 많이 나? 많이 와? 그래? 그럼 우리 비 올 때까지 좀 잦아들 때까지 하자 알겠지? 좀 있으면 잦아들 거 아니야 잦아들 때 잽싸게 딱 집에 튀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해볼게 위캡 이렇게 나왔어요 필자가 무언가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 구체 인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앞에도 역접 없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 인술 나오겠죠? 했니? 해볼게요. 여기 봐. 몇 시쯤에 끝날 것 같냐면 엄마한테 문자 해야 돼? 문자 하면은 몇 시쯤에 끝나? 10분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10분 전에는 끝나요. 알겠지? 엄마 혹시라도 기다리시면 얘기해. 엄마, 어느 쌤이 공짜로 10분 더 해준대. 이렇게 보내. 알겠지? 뭐라고 하시지 않게. 자, 위캡 우리가 빈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세요. To a varying extent, other animals do the same. 뭐야 너무 주워 먹기네. Same이라고 나왔어요. 빨간색 형광펜 대놓고 얘기했네. 야 같대. 뭐라는 거야? 이거랑 같대. 같은 소리 한대. 자 주워 먹기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A part of an animal's territory. 뭔데? 한 동물의 영역. 그 동물 영역의 a part. 한 부분은 is for eating, 먹는 장소고요. A part for sleeping, 한 영역은 잠자기 위한 용도래요. A part for swimming, 한 영역은 수영, 그리고 뒹굴기 위한 용도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쓰레기 버리는 용도래요. 종에 따라 다르대. 잠깐만, 일단 저 문장이 해석되는 데는 솔직히 중학생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해석 못한 사람 없잖아. 한 부분이 뭐 용도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아직 잘 감이 안 오잖아. 뭔 말 하는지.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앞에 문장. 얘들아 여기 봐.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 인정.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예시를 활용하는 방법.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자. 여기에 이제 빈칸이 뚫렸을 때 앞에 두 문장 있는 게 애들이 보통 더 쉬워해. 근데 지금처럼 빈칸이 여기 뚫렸어. 근데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나오면 이거를 각각 따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 애들이 사실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이거랑 지금은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거 접은 거랑 똑같다고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뭐 얘기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되셨니? 얘네가 무슨 색인지. 그렇게 보자고. 확인해. In a cabin or a mud hut, blah blah blah. This part is for cooking. 또 나왔네. 똑같은 말 계속 나오지. 이 애들이 다 A고, 얘도 A고, 얘도 A면 여기도 뭐야? A지. 그럼 얘네가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면 여기도 빨간색이잖아. 근데 여기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영역이 for cooking, 식사, 조리하는 용도래요. That part is for sleeping. 저 부분은 잠자기 위한 용도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부분이 각각의 용도를 갖는다라는 말이 여기도 여기도 반복되잖아. 됐지? 아, 그럼 확실하네. 내가 지금 본 내용이. 심지어 여기 봐. 빨간색 영역배. 이거 진짜 많이 나왔지. 이번에 시그널 월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 저거는 학교 선생님들, 저 출제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 보통은 아니고 저런 것들은 전체 경향성이 잡히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저게 되게 많이 출연하는 거야.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보통 시그널 월드가 많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래 볼게. 얘가 쉬운 이유는 아이씨 저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치? 근데 되게 부적절한 위치네. 여기는 기둥이 있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저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저긴 가면 소리 나고 아 뭔가 나한테 족쇄는 채우지 않았지만 족쇄를 찬 것 같다. 그치? 아 슬픈 영혼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볼게. 자 봐봐. 비 오니까 지랄 미쳤나봐. 그치? 자 여기 봐봐. 되게 감성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해볼게. 얘들아 볼게요. 아니다. 일단 답부터 내자. 그냥 답부터 내. 답부터 내고 딴 얘기 할게. 다른 얘기를 이어서 할게. 일단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돼?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둘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부분에 따라 공간은 뭐야? 어떤 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다. 됐니?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선지 봐. 여기 봐. An interesting close neighbor. 가까운 친구, 뭐 친척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야? 그런 말 없잖아. 그치? 내가 찾는 건 뭐였지? 기능이 구별이 돼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요거 땡, 땡 넘어서리고요. 2번. A neat. 아주 확실한, 깔끔한, functional, 기능적인 분류. 됐니? 답 될 수 있겠네? 더 볼게요. 다른 거 있나? A stock of emergency supply. 뭔데요? Emergency supply. 그러면 응급 물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응급 물자들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 긴급 물자. 땡. 헛소리고. 4번. 말도 안 되네. Potential rivals. 뭐야? 잠재적인 내 어떤 그 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니까. 뭔 소리야? 5번. A strictly observed daily routine. 일상의 루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정답 될 수 있는 거 너무 확실하게 하나밖에 없네요. 2번.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진짜 쉽다. 문제 푸는데 대부분 다 30초 안에 끊기겠네.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똑같이 풀고 있어요. 오늘 하나의 개념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이번에 수능은 이렇게는 못 나와. 이게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평가해야 되는 것들을 다 못 채웠어 지금 9평은. 근데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 빈칸에서. 그걸 다 채워서 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은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마지막 우리가 안 한 거 33번 한 개입니다. 해볼게요. 자 이거 전주에도 얘기했던 건데 while, though, although, even though, instead of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 찾아라? 컴마 찾아라. 요거 안 나오면 이것도 내가 말했죠. 돈 쏜다. 이름 바꾸겠다. 그치? 장지진다.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나왔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저거 문제 나오면 애들이 보통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while, though, although 하나만 써? 그래 써. 이거 왜 쓰는 건지 알아? 지금 수업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요. 몇 명이. 그래서 쓰는 거고 기존에 공부하던 애들도 필기 안 했던 애들은 한 번 더 쓰시라고. While,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when 이런 거 나오면 기계적으로 컴마를 찾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했지.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까지도 얘기했어요. 빈칸이 여기 뚫리면 내가 어디 보라고 그랬지? 컴마 앞에를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 지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 컴마가
여기 뚫리고 빈칸 이렇게 뚫리면 이 문장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빈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 얘를 A, 컴마 앞에를 A라고 두고 컴마 뒤에를 B라고 두시면 이 둘은 항상 어떻게 돼요? 대조가 됩니다. 둘이 절대로 딴소리 완전 다른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반대 관계야. 됐니? 오케이? 그리고 필자는 뭘 나타내?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야? A를 싫어하고 B가 필자의 입장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두 가지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답 내볼게요. 일로 와봐. 마지막 문제네. 자, 빈칸 문제 뭐라고 하냐면 instead of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뭐 찾으라고? 컴마, thank you. 이거 뭐야? 바로 대조. 바로 하나 단서가 나왔잖아. 뭐래? The old rule, 오래된 룰. 오래된 룰이 뭐였냐면 dressmaking, 옷을 만드는 것이 is a craft, 공예다. 라는 오래된 룰 대신에 했으니까 옷을 만드는 것은 공예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는 입장을 줘야 돼. 뒤에서.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was invented, 만들어졌어요. 언제? 어떻게?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거래. 아, 요 내용은 뭐래?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빈칸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 즉 처음 나온 거고, 그리고 빈칸은 뭐라는 거야? 옷 만들기가 공예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이면 돼요. 되셨지? 자, 그럼 똑같이 확인해 볼게. 앞에 두 문장,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확인하겠습니다. 뭐라카는지 보자.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서 시작이 됐대요. With a hugely successful rise of the artistic male,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 뜻은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니 얘들아? Huge success, 엄청난 성공의 출현. 뭐에? 예술적인 남자, 여성 복 디자이너. 여성복을 만드는 이 예술적인 남자들, 그들의 뭐 엄청난 성공의 출현과 함께 It was the designer. 디자이너가 뭐가 된 거야? Became celebrated.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And the client, 그리고 그 고객이 elevated.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By his inspired attention. 여기서 his는 뭐야? 저런 예술적인 남자, 여성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영감찬 attention, 관심 집중이니까 뭐 예술을 뭐 예술혼을 담은 어떤 그런 영감을 받은 옷 요 정도가 되겠네. 됐니? 그 옷을 입으면 그 고객의 지위가 상승했대.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 가지고 디자이너 이런 거.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가 현재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가 선생님 옷을 개인 맞춤 제작을 해 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렇다고 하면? 오 대박. 그냥 에르메스 수석 디자이너가 개인 맞춤 옷 제작해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걔네 가방 사기도 힘들잖아. 돈 내가 내도. 그치? 그 전에 뭔가 이력도 쌓여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맞춤 옷을 제작을 해줬대. 그럼 네가 나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 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동시에 생각이 또 들겠지. 근데 저 새끼 왜 여기서 수업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저런 대단한 인간이. 근데 나는 잘 나가도, 잘 나갈 때도, 지금 잘 해도, 앞으로 더 잘 돼도 수업은 할 것 같아, 계속. 재밌어서. 재밌어. 애들 갈구는 것도 재밌고. 애들 점수 오르는 건 더 재밌고. 니네는 여기 학원 올 때 막 스트레스 받니? 다른 학원 모르겠고 영어 올 때 스트레스 받아요? 별로 없지? 별로 없잖아. 가면 니네 쉬는 시간 녹음해서 한번 들려줄까? 애들 무슨 동물원이야? 우와! 막 이런 애들이 신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오면. 근데 나는 그 분위기를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더라고 학원에서.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 약간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내비두는 건데요. 공부는 재밌게 하는 게 좋지. 뭘 굳이. 나도 별로 그렇게 딱딱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에르메스 디자이너가 옷을 다 해줘도 수업을 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내용 이해됐지? 여기 잠깐만 봐봐 얘들아. 어이, 답 낼 거야. 이제 수업 끝내. 10분 전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야, 여기 나온 내용이랑 여기 지금 답 연결시킬 수 있어? 없어. 내가 찾은 단서는 지금 뭐가 나왔니? 빈칸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야. 여기 그런 말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다 이런 말? 현재는 지금 그런 말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볼게. In a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
뭐래 어떤 상황이래 얘들아. 아, 남자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여성 창작물. 그럼 뭐가 돼 이거? 여성복 만드는 분이니까 그들의 여성 그 의복은 어떻게 된대? Admiration, 찬양의 분위기 안에 있대요. 옷을 입는 순간 사실 지위가 상승하니까. 아, 실제로 그럴 거 아니냐. 그치? 뭐 루비통이든 프라다든 수석 디자이너들이 개인 옷을 맞춰줬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일반인들한테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 저 사람은 되게 사회적 지위가 높구나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남자 예술가 디자이너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옷 그것들을 찬양하는 분위기 안에서 The Dress Designer 여기다 표시해야 돼 얘들아. The Dress Designer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다가 표시. First flourish. 최초로 뭐야? 번영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으로 이게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저 직업이. As the same sort of creator. 뭔데?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같은 영역 안에서 처음으로 번영하기 시작했대요. 뭐가? Dress designer가. 잠깐만. 얘들아 여기 봐요. 이거 A고 여기도 A야. 역접 없잖아? 여기도 당연히 A겠지. 문장을 읽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독해는 대부분 한 문장씩 읽어. 이렇게 다 구별해서 읽는다. 이거 하나 해석하고 그 다음 해석하고 그 다음 해석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응집력이야. 수능 지문은 응집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빈칸 문장을 먼저 읽으라고 한 게 엄청 중요한 거야. 나는 뭘 찾아야 돼? 이전에 없었던 게 뭐가 생겼는데? 그리고 뭐랑 연관돼 있어? 드레스메이킹이 크래프트가 공예가 아니라는 것과 연관돼야 돼.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그런 유사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찾고 그거를 정답이랑 연결시키려고 해야지. 같은 내용이라고. 근데 이거 뭐라고 나왔니? 여기 봐봐. 어? 드레스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잘 됐대. 그럼 뭐야? 이전에는 없었던 거잖아. 아, 대놓고 줬잖아. 처음으로 잘 됐대. 그러면 뭐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게 만들어졌어. 뭐? 드레스 디자이너의 번성. 드레스 디자이너의 번영, 잘나감.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야. 되셨냐? 그럼 봐봐. 나온 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드레스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들이? 여성복을 만드는 남자 예술 디자이너들이 처음으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거의 찬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 옷을 입는 순간 고객의 지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야, 얼마나 이게 대접받는 상황이냐. 그치? 그럼 그 내용이 여기 뭐야? 선지의 빈칸으로 들어와야 돼. 33번도 정답률이 낮은 편이더만. 해볼게. 1번. 해봐. 1번 찍은 애들은 좀 약간 양심 없네. 해볼게요. 봐봐요. A profitable industry driving fast fashion. 얘들아, fast fashion을 이끌어내고 있니? 지금 옷을 맞춤 제작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고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는 한 거 전혀 아니잖아. 처음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 거야? 드레스 디자이너가 번영하기 시작했다며. 번성하기.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은 완전 헛소리지. 옷을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 됐어요? 제낄 수 있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 2번. 자, 마케팅 스킬스.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봐봐. 마케팅 기술에 대한 어떤 존중? 마케팅 기술이 나왔어요? 야 2번 진짜 만약에 내가 눈 뜨고 문제를 풀었는데 2번을 찍었으면 이건 약간 정신이 온전한 거죠. 어쨌든 야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마케팅 기술이 어딨어. 지금 본 거에 없잖아. 땡. 3번 뭐한데? Preserving traditional design. 얘들아 전통 디자인을 보존해 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전통 디자인 보존해 주는 게 저 때부터 처음으로 잘 되기 시작했는데 막 옷을 이쁘게 만들고 있어 보이게 만들고 했나 보지. 땡. 됐지? 아 도대체 어딨냐고. 그 예술적 남자 여성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번영, 그들의 어떤 존경받는 문화 환경 없잖아. 계속 봐. 4번 A modern connection. 현대적인 연결 between 뭐 사이에? Dress design 그리고 art. 답 될 수 있겠네. 뭔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답 될 수 있잖아. Dress design하고 어떤 예술이랑 연결을 시켜서 대접이 올라갔잖아. 예술이랑 묶이면서 어떻게 돼? 이게 앞에 문장도 해결이 되죠. Craft, 단순한 공예가 아니야. 옷 만드는 건 그런 뭔가 공장 작업 같은 게 아니야. 이거는 예술이야, 예술. 됐어요? 답 될 수 있고 아직 몰라. 더 볼게. An efficient system for producing affordable clothing.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살만한 옷에 그 생산에 관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야? 아니지. 야, 누구나 살만한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내 지위가 왜 올라가니? 안 그래? 땡. 정반대고. 됐었습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부러 너희들한테 보여준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봐봐. 31번도 얘들아,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은 되게 많아. 31번도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건 올해의 메인 토픽이 응집력이야. 그래서 그걸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고, 여기 31번을 보시면 31번도 뭐 서론부터 머리 첫 문장부터 많이 나와요. 봐봐. More than just having territories. 영역을 갖는 걸 넘어서서 animals, 동물들은 또한 뭐한데? Partition them. Partition이 뭐죠? 구획을 나누는 거잖아. 그래, 그것들의 구역을 구별을 한대. 그래? And this insight turned out to be particularly useful for Jew. 자, 밑에 뜻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nimals territory는 has an internal arrangement. 뭐한데? 이 동물의 영역이라는 건 뭘 갖고 있어요? 내적인 arrangement, 어떤 배열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Most of us assign. 대부분의 우리는 할당합니다. Separate function. 나왔지? Two separate rooms. 됐어요? 단서는 되게 많아, 지문에. 많은데 대충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다? 어설프게 나와 있는 건 적당히 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밑줄치고 넘어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논리 문제는 특히나 평가원은 명확한 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원칙을 충족시켜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응집력을 가지고 풀어본 거야. 그리고 이게 올해의 메인이라고. 저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가 떴을 때 정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9평 수업에서는 얘를 메인으로 학습을 한 거고, 토픽을 하나 잡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파트가 순서 배열, 이제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안 할 거고, 순서 배열이랑 이 장문을 할 거예요. 제목을 애들이 생각보다 좀 맞았던 애들도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 조금 헷갈려서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